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는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에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산재물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산재물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산재물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에 해와 달들아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있는 자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이 이른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어머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님이 아십니다. 내일일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항상 들려주소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은 청해서 변치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라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품을 써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치
침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속에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 할렐루야 잠잠하게 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더라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잠잠하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할렐루야 거친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함께 시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나왔습니다. 능력의 손을 펴시고 능력의 팔을 펴시사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와 날개침 같은 힘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예배로 우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오는 자들이 복이 타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때에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바를 날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도들이 온 세대가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감사로 헤아릴 수 있을지 하나님 정말 주 앞에 드릴 것이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환경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빛이 기도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배하는 자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예배로 주님 이 수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베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아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의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되어지는 사역의 열매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모든 부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또한 같은 동일한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지침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교회를 돕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태훈 목사님 이제 마지막 시리즈를 오늘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이 민수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치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우리 아들, 딸이 1년을 기다린 패밀리 포 페스티벌 할렐루야 데이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또 봉사하시고 참석하시고 수고한 많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네, 어제 엄청 많은 우리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TA로 수고해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또 많은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어제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여기도 많이 계시죠? 네,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쭉 이렇게 한 달 동안 오늘, 그러니까 당일 수요일 본문으로 쭉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사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요거는 좀 오늘 좀 묵상할 만하다, 큐티하고 적용할 만하다라는 본문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오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냥 좀 지나가도 되는? 재미없는? 익숙하지 않은? 그건 우리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이것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말씀은 반드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계랑 시편 한 편을 이렇게 디저트로 먹고 나서 오늘 딱 11월 1일이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는 날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 좀 긴데 우리 큐티인에 나와 있는 단락별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두 마리씩 상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정한 상 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네. 네, 세 번째 단락.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량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량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상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오늘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니면 부활한 새 몸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얻게 되었을 때 뭔가 그때 뭔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소통, 뭐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 그리고 큐티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민수기, 제임스와 Numbers,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말씀을 주일 말씀 듣고 지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큐티 말씀 읽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자꾸 부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콩나물이 잘 자라 있을 거야. 맞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읽혀지고 묵상하고 지나가면 그게 우리의 영과 육에 귀한 살리는 양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살아계신 인도하심, 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영혼과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참 이런 어떤 자책감, 패배감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어떤 그 느낌,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그 뭔가 붕 떠 있는 기분. 그게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서 그게 며칠이나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에서 뭐 기도 중에, 뭐 금식 중에, 뭐 수련회를 다녀와서, 선교를 다녀와서 교회의 어떤 예배 가운데, 나눔 가운데 그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기분,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느낌을 찾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그 느낌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그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기분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떤 특정한 느낌과 내가 은혜 받았던 어떤 그 순간을 항상 추억하면서 첫사랑 떠올리듯이 아련해하면서 그게 뭔가 나한테 다시 오면 좋았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뭔가 업앤다운이 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던져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상 속에서의 그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런 하루하루와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말씀과 이 민수기 말씀이 얼마나 내 삶과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을 읽을 때 결코 만만하게 읽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스터디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큐티는 혼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끊임없이 물어보고 나눠보고 우리 그 목회자들이 그래도 신학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연구하고 주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서로 이렇게 쉐어하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저희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배달교회 사역자들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예.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책이라든지 어떤 웹상에서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찾아봅니다. 다 몰라요.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롭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진 분들도 서로 장점들이 다 있으세요. 예, 성경 GD에 밝은 분들도 있고 역사 쪽에 밝은 분들도 있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원어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슈나 이런 걸 있을 때 자료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는 분들도 있고 또 묵상을 잘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연계를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아, 맞아.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말씀은 혼자 어떤 특정한 것에 삐를 받아서 어떤 그 느낌을 찾아서 그 느낌이 왔냐 안 왔냐 이걸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뭔가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불완전한 거지 내가 주인된 왕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느낌을 주세요.
어떤 feel을 주세요. 그때 그 어떤 무언가를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나누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느꼈는데 목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은 어땠어? 자녀들에게도. 너는 그게 어떻게, 서로 나누다 보면 그 나눔에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그 완전하신 말씀 가운데 죄인인 나와 우리가 함께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생각보다 그냥 읽고 지나가고 자 이제 나는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워나가야지 이런 영역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몇 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건 결코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큐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뭐 이것으로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영역들을 같이 나누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읽을 때 거기서 오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성경이 오늘 이제 그 민수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기본적인 우리 가운데 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가 모세가 지은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 중에 이 민수기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큰 그림을 봐야 그 안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이 장치를 이미 얻고 있어요. 어디에서 얻고 있어요? 어디에서 맺고 있습니까? 예, 네. 아침 영상 메시지. 아침 영상 메시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할 때마다 짧게 짧게 개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그 안전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넓게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제 28장인데 이 28장은 민수기에서 어느 위치였지? 지나온 그 큐티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큐티를 많이 빼먹었다면 본문을 다시 보시거나 장별로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라도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가 어떠한 위치인지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민수기가 어떠한 위치인지 그리고 이 28장이 지금 어떠한 앞뒤 이야기에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류의 기원과 아니 인류가 아니죠 시간과 공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죠. 그 죄의 노예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그런 다음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셨어요. 그 조항을 적은 것이 뭘까요? 레위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 여정을 적은 게 뭘까요? 민수기. 이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한 모세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나의 말씀을 가지고 너네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어? 다시 예배부터 시작해야지. 예배가 중요해. 첫 단추는 예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에 어떻게 보면 그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모세가 예배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죠? 이 강단에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했던 모세의 설교가 담긴 게 어떤 성경이죠?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여정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모세오경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어요? 아,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야. 살아보니까 자꾸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 민수기를 자꾸 묵상하니까 아, 이런 죄인이고 저런 죄인이고 내가 남의 말을 안 듣고 반역하고 교만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와, 이런 것밖에 안 나오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셔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쵸?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넓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는 오늘 본문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좁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예배의 종류가 나왔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초하루 매달 드리는 예배, 세 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세 가지 예배, 세 단락으로 나눠진 이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거를, 이게 뭔지 좀 궁금하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보고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와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뭔가 초하루, 매달마다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매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매달마다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간다면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지? 내가 매달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약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광고 보셨어요? 우리 이제 월삭으로 무슨 예배 드립니까? 오이코스! 우와, 예. God is alive, 예. 이거 어떻게 본문을, 이거 지금 짜고 친, 고스톱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이코스가 이번 주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월상 예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러면 이제 막 우리가 전율하면서, 와, 오이코스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닭살이 돋으세요, 닭살이. 빨리, 닭살 빨리. 도드세요, 빨리.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적어도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죄인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온전히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천회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아침 영상 메시지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죠.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죠. 서적도 많죠. 그리고 말씀 우리 뭐 통독도 하시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교회 안에 지체분들도 계시죠. 사역자들도 있죠.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사역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그게 지금 다 우리 민수기에서 묵상한 내용, 묵상한 내용들이에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난리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목적으로 나아가고, 욕심으로 나아가고, 시기심으로 나아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다 아세요. 지금 뭐가 먼저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또 우리는 오늘 이 28장 앞에서 그래, 예배부터 다시 매일의 예배부터, 주일 예배부터,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부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자리로, 나는 2인자로, 우리 2인자 권사님도 계시는데 나는 철저한 2인자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듣는 자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여전한 죄인이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정을 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스터디만 하면 그 이제 지식만 쌓이면 사람이 또 교만해져요. 그렇죠? 이게 맞니 안 맞니? 누가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내가 아는 지식에 따르면. 근데 그게 또 틀렸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적셔주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감정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감정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 2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이 백성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예배를 다시 제시하시는, 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지금 이 28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끝나고 새로운 여호수아까지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의 예배와 안식일의 예배와 초하루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간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죄 하나를 안 넘어가시다가도 또 모세와 같이 대화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예배를 제시하시는, 이게 너네 살 길이야, 너네 다시 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같았으면 벌써 그냥 싹쓸이하고 새로 인류 만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안 하시지?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정말 말씀대로 마음을 담아서 매일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 안식일에 주일 예배를 확 준비할 때, 초하루의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현장에 막 향기로운 내 헌물, 내 재물, 내 음식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또 내가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주일 예배를 정말 말씀 가운데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초하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는 또 사람의 마음. 그 우여곡절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그 심판당한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막 뭐 거의 뭐 너덜너덜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지난주 인구를 보면서 놀랬죠. 60만, 60만. 1차와 2차. 그 직후에요. 지금
2차 인구조사를 끝냈어요. 그대로 60만이에요. 우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파가 다 모여보니 60만 그대로네? 그런데 모세가 우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팡이 물 이렇게 돌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우리 때문에 못 간 건데. 그러고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 내 종 모세를 열받게 한 너네도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좀 계산해보자 이게 아니라 매일 예배부터 잘 드려. 주일 예배 잘 드려. 그리고 월상 예배 잘 드려. 했을 때 이 그 예배를 준비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전과 똑같을까요? 모세가 준비하라고 한 그 예배의 제물들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 아 이런 말 하면 되게 민망한데 목사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드립니까? 예. 이렇게 정색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 부목사 이제 부목사들이 하면 안 되지. 제가 저라고 얘기하지. 제가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항상 기쁘게. 아, 막 우리 조 목사가 있어서 난 너무 든든해. 물론 그러시지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좀 인간적으로든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했고 예. 하지만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쪼그라들겠죠. 아, 나 진짜 목사님 앞에 면목이 없네. 비단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맡은 사역에서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뭐 팀장님들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막 다 만족시켜드리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도 더 다가와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다. 왜? 지금 우리 때문에 화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모세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예배를 미안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더 거룩해지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어디에서 회복하면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보 미안하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나누자. 말씀에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자녀들도 우리 셀 목장도 공동체도. 근데 항상 우리가 좋아야 됩니까? 그게 비극인 거예요. 비극.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려고 합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편안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래, 나 지난번에 그때 괜히 기분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뭐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막 싫다고 막 짜증내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네. 그럼 이번에 뭐 저기 추수감사 그 축제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막 연말에 또 이렇게 뭐 하고 하자고 할 때 잘해야겠다. 예.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도 이랬겠다. 하나님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겠다. 그럼 그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게 뭔가 겸손의 인사치레가 아니고 그래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앞서 읽은 이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지식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는 뭘까?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내가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지는 뭘까? 이 말씀을 통한 나와 가정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서의 그런 어떤 마음들 하나하나 그대로 지킨, 그리고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은,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목적이 뭐지? 이거 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아,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아, 가야겠다. 거기서 나의 적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예배에서 나는 매일매일의 예배, 주일의 예배, 그리고 이 초하루의 예배에서 나는 뭐를 잘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지? 하나님, 아, 하나님이 너는 주일마다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단이 없어.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상 번제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적용이 나오겠죠. 초하루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어떤 부분들은 아, 내가 늘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구체적인 회개가 무엇일까? 단순히 뭔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왜 내가 예배에 소홀할까? 예배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뭘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우리의 의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매일의 예배, 그리고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의 예배, 그리고 초하루, 월삭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상번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는 수량 두 마리인데 아침에 한 마리, 이제 저녁에 한 마리. 그리고 소제는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그리고 전제는 독주를 썼대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요, 어? 뭐야? 똑같네? 수량 두 마리인데 여기에 매일의 예배에 주일의 예배는 이게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보면 지금 느낌이 어때요? 두 배예요, 두 배. 준비하고 드리는 제물이 매일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양이 얼마 차이가 나죠? 두 배.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일단 데일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살았나? 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루틴이구나.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뭔가 나를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겠구나.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복기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안에 야고보서와 민수기가 살아있게. 그러면 하루를 온전히 해가 떠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오늘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장은 어느 마트를 가지? 되게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 여기 어느 마트는 뭐가 좋고 어느 마트는 뭐가 좋고 예, 죄송해요. 제 아줌마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드를 해주고 언제 데리고 와야 되고 뭐 하루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루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루틴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으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장을 보러 가는데도 오늘 말씀 뭐였지? 그리고 오늘 라이드를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그냥 네가 그 양말 신고 싶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네가 숙제를 안 한 거잖아! 그럼 이게 네가 늦게 자놓고 왜 엄마한테 야! 막 이러면서 하고 싶고 하기도 하지만 뭐 또 그런 할 수도 있죠. 뭐 우리 뭐 그런 말 하면 뭐 다 지옥 갑니까? 예, 뭐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화내시더만 모세도 그러고.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화를 냈다 안 냈다로 내가 뭐 거룩하다 성령 충만 이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인데 자꾸 그 기준을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말씀을 봤는데 예. 오늘 말씀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자녀에게는 오늘 내 자녀에게는 오늘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일에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 내가 애를 자꾸 잡았나? 내 기준으로 애를 너무 이렇게 숨을 못 쉬겠나? 그러면 오늘 애가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도 오늘은 그냥 좀 들어줘야 되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으으를 해도 내일은 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아침에 드린 상번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해가 질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물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녁의 상번제는? 와,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라이드할 때, 점심 밥 먹을 때, 오후에 무슨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과 내가 뭔가 커넥트가 됐구나. 오늘 말씀으로 내가 뭔가를 그래도 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성한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내 감정은 너무 널뛰기를 하는데 말씀이 잡아주십시오. 인내할 때는 인내할 때, 분노할 때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때, 열심을 내야 될 때는 열심을 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입을 다물고. 그 기준이 자꾸 나한테 있으면 하루에 이 결산이 올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결산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아침에 상번제부터.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그 스펙타클한 여정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두 번째 인국 조사를 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가기 전에 28장을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너네 매일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 그게 너네들이 살 길이야. 뭐 너네 죄 지었다고 미안하다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괜히 그러지 마. 그냥 예배 잘 드려.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 재물 준비 잘해.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소에 두 배. 숫자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재물을 똑같은 걸 하나 더 하라고 했을까요? 평일엔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정신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어떤 우리의 여정들의 주일이 됐어. 이제 주의 날이 됐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됐어요. 그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몇 배로 더 집중해야겠어요? 두 배. 두 배.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뭐 저기 공원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가족들끼리 어디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셋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오늘은 두 배야. 내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게 아니, 말씀 그대로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두 배로. 두 배로.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어떤 느낌이 왔어 안 왔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공원에 놀러 가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왜 그거를 우리가 정합니까? 주일에 어디 놀러 가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꾸 비밀스럽게 놀러 다니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나와 우리가 정말 두 배로 재물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평소에 드리는 예배에 두 마리의 수량을 더해서 더 많은 가루와 기름으로 준비를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안식일의 재정이지, 12시 시작할 때부터 12시 끝날 때까지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돈도 쓰지 마. 그거는 율법과 전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씀에 오는 말씀대로 살았다 살지 않았다의 기준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든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두 배로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코로나 델마에 가서 가족들끼리 저녁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른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파티를 해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무슨 뭐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두 배로 예배 드렸는데,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도 간의 어떤 교제와 가족 간의 함께 누리는 시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는 게 먼저가 되니까 문제지. 온통 노는 거에 다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주일이 두 배는커녕 평소 드리는 예배보다 2분의 1, 4분의 1이 되니까 오늘 우리 놀기로 했잖아. 오늘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거는 정죄를 받아야죠. 그 마음이 회개를 받아야죠. 회개를 해야죠. 말씀대로가 아니니까, 우리가 두 배를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율법이 그겁니까? 너는 했으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안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배알이 꼬인다고 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안 해놓고는 기분이 나빠 있어 벌써. 예. 교회를 왔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있어. 그래놓고 건들지 마라 이러고 해서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러는데 꼭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건드려요. 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다른 걸로 막 트집을 잡고 막 하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내가 율법대로 했다는 것에 스스로 교만해진 내 문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마음이 꼬여 있는데 그 꼬여 있는 내 문제. 그럼 이걸 어디서 풀어야 돼요? 그 꼬여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막 같이 다 몰려오는데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첫 단추를 깨야 돼요? 말씀이에요. 내가 한 거 안 한 걸 가지고 우리 따져보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 매일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주일 예배 어때? 정말 두 배로 우리 재물 준비하고 있나? 거기 같이 들어가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든 율법에 매이지 않은 이방인이든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얻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는 월삭이에요. 월삭이, 이게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놀란 게 매일의 예배에 일당 그 재물의 분량으로 치면요, 다섯 배가 넘어요. 수량적으로. 수송아지 두 마리에 수량 한 마리에 어린 양 일곱 마리 다 합치면 일단 열 마리잖아요. 근데 매일 우리가 두 마리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섯 배야. 그 마리수로 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 다섯 배만 드리려고 했지 하면서 마지막에 속죄해 하면서 수렴사 한 마리를 뒤에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각 재물마다 소재와 전제가 다른데 앞에는 독주라고 했는데 뒤에는 포도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독주 맞아. 우리 지금 광야에 있지. 포도주, 포도를 구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진짜 귀한 포도주는 먼슬리 때. 평소에는 좀 만들기 쉬운 독주로. 포도주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제에 대한 이 그 정성 자체가 다르구나. 재물도 다르고.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우리한테 딱 쉽게 다가와서 여러분 이번 주 오이코스 처음 시작해요. 초하루. 어떻게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지? 재미없으세요? 월상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제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해서 어떻게 말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오이코스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인셋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배? 다섯 배 이상. 매일 드리는 예배에 다섯 배 이상. 다섯 배 드리고 하나 더 점검하고 속죄제로. 그리고 평소에는 독주로 드려도 오이코스에는 뭘로? 포도주로. 그런 적용이 뭘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놓치고 믿음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번 우리 자녀 오이코스에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겠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번 오이코스에는 다섯 배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냥 잠 깨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나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버무려지고 오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와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적용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민수기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그 외에 어떤 것을 더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것을 숙제마냥 그냥 지나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붕 떠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자꾸 뭔가 내 기준에 합당하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그것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 민수기의 여정을 함께 가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 자리에, 우리 가정의 직장에, 나의 공동체, 셀 목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근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기대되고 소망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바라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어떤 일들, 사건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나와 지금 내 환경이 너무나도 판단이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탓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될까요? 잘잘못을 가려야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내 열심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예배부터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상번제, 나의 하루의 예배부터 주일 예배,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오이코스,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초하루의 예배들, 예배부터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는 두 배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다섯 배 그 이상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재물을 준비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첫 단추를 끼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준비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예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 오이코스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초하루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어떤 제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예배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부터 첫 단추가 깨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붙들고 민수기의 여정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반역하고 배신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의 죄는 심판하시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예배와 주일 예배와 초하루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준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얻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루와 저녁을 살아가고, 주일 예배를 두 배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이코스와 초하루의 그 예배들을 다섯 배 이상의 마음으로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